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새벽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잠을 자면 많이 꿈을 꾸겠지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참 신비한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24시간 시간이 있지만 모든 시간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벽은 꼭 기도해야 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앞으로 이 새벽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도 학교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에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기도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 하셨지만 또 열심히 사셨지만, 야, 앞으로 좀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내 믿음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어떤 마음을 다짐하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물론 당분간은 조금 몸이 적응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시간 걸쳐서 여러분에게 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뭐이 새벽 기도 강의만도 뭐 20시간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들을 늘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 100명 나오던 교회가 1000명씩 나오는 것을 바뀌어지는 데는 불과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왜?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런다고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절대 옆에 분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 그래요. 이 좋은 걸 우리만 누려야지. 옆집 사람 절대 깨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새벽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번에 좀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 거 뭔지 아세요? 야,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이 성회를 참석하면 기도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후회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 후회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그죠? 저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목사님, 기도가 이런 것인 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좀더 기도의 비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 삶이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녔습니다만은 어디서도 저희들에게 기도가 이런 거라고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교회들마다 기도 학교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기도를.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소리만 쳤지. 예. 그냥 기도하라고 소리만 쳤지. 그러나 성도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막 그 흔히 그런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좀 새벽에 많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새벽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도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야, 우리 교회 좀 새벽 기도 많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계속 뭐 예배 때마다 좀 새벽 기도 많이 나와라. 그리고 뭐 특별 새벽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참석해라. 꼭 참석해라. 뭐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출석도 부르고 또 뭐 다 완주하면 뭐 기념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나오지 않아, 성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 좀 새벽에 많이 나오자, 많이 나오자. 아무리 얘기해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은 요동치 않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머리를 빡빡 밀고 나가면 성도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주일날 가보니까 목사님 머리를 밀었더래. 삭발을 했어요, 여러분. 삭발. 뭐 여기는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시죠. 야,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삭발을 하고 내가 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도전을 받을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삭발을 하죠, 삭발을.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100% 이해한답니다. 왜? 우리는 목회만 된다면요, 삭발이 아니라 양재물도 마실 수 있어, 우리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만 받는다면 머리만 깎아 양재물도 마실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양재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마시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꼭 참석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돼서 머리를 깎고 나왔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는 가자고.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님 머리 밀고 그러면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그래도 안 나올 거지. 아, 왜 대답을 안 해? 야, 당장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안 나올 거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머리 안 밀으셨죠? 잘하셨어. 여러분, 그 교회도 마찬가지야. 더 억울한 건, 목사님이 밀까 말까 밀까 말까 그러다 밀고 나와서, 내가 머리 밀고 나가면 성도들이 좀 도전을 받을 거야. 똑같아. 괜히 목사님 머리면 아까운 거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사님이 머리를 민다고 새벽에 나오지도 않지, 여러분. 그죠? 요동치 않는 거야, 도대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가르치면 다 나와.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저희들 다 세상 산다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다 이해하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괴롭히려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 자, 제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새벽에 3,000명씩 나오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라고요. 저희 성도들은 이 50일 기도학교, 이제 내년에도 2월 24일부터 50일 동안 저희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요. 새벽기도 만나면 저녁에도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거의 성도들이 다 완주를 하는데, 어떻게 완주를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교인들은 50일 기도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권사님이 작년에 식당 일하시는 분이에요. 식당 일하면 밤 10시에 마치면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식당 일이랑 너무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50일 기도학교 하는데 정말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야, 나는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니까 못 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뭐 저희들은 50일 기도학교 하면 온 교회가 뭐 아주 그냥 뜨겁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자기도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식당의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나 50일만 좀 식당 그만두고 나중에 내가 50일 마치고 나면 식당에 다시 나올게.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었어. 그래서 사장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예, 저에게 50일 기도할게는데 새벽 기도 나가려고 난 그만둬요. 그래.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새벽 기도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요. 안 되죠? 예. 물론 여러분, 그거 그만두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그러면서 그분이 좀 쉬운 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50일을 새벽 기도로 완주했어요. 왜? 나는 100% 동의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유익한 거라면 그럴 수 있다, 나는. 자,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정말 나가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된게 새벽잠이 너무 많아요, 나는. 도대체 시계 소리도 안 들리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 사람은 알람 소리가 안 들린대. 그래서 30년 사는데 아직도 내가 깨워줘, 새벽에. 너 깨워주면 잘 나와. 그런 분 있잖아, 그죠? 새벽잠이 너무 많아. 자기는 안 들린대.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마음만 있는데 못 나온다. 저는 그런 분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에 나왔으면 제가 그래요. 저녁에 가지 말고 내일 새벽에 가라.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새벽에 3천 명이 깨워줘 와서. 아니, 정말입니다. 안 가는 거지요.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50일 새벽 기도하면요.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무셔요. 새벽 기도 하시고 돌아가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밤에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 참석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3,000명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으니까 새벽에 3,000명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면 안 되죠?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 새벽 기도 나오려면 1시간 운전해서 와야 돼. 그런 분은 오면 안 되죠? 집에서 그냥 알아서 해야 되죠? 그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한다고. 아침에 오면 1시간이야. 차 타고 운전해서 오면. 그럼 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1시간이잖아. 아유, 작년에. 하여튼 우리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사실 교인들을 다 몰라요. 그냥 늘 여러분 교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요. 늘 그냥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얼굴들 보면 작년에도 50일 기도 학교 하는 중간인데 기도하고 제가 나가니까 교회 로비에서 여러분 그 3월 달이 얼마나 추워 아직도 새벽이면 근데.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어느 젊은 집사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때가 한 6시, 한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 반, 7시쯤 됐죠. 7시쯤 돼서 나가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도 5시 새벽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하다가 제가 한 7시쯤 일어나서 나갔는데 로비에서 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밥을 여기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희는 새벽 기도를 너무 오고 싶은데, 한 시간, 저희 이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사모함이 생겨서 마음을 그렇게 먹었대. 그래. 새벽 기도 나올 때 자기도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도 학교 갈 준비 다 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기는 출근한대. 예, 남이 하더라도 아멘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멘 하면 또 그렇게 될까 봐서 안 하지 지금. 여러분 이런 분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죠? 아이가 너무 많아.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새벽에 어떻게 챙겨 나와? 네 쌍둥이 있어요 저희 교회.
내 쌍둥이. 그냥 아멘 해요. 나올지 모르니까 또 여러분 집에. 내 쌍둥이야. 아들 셋, 딸이 하나야. 쌍둥이야. 아이들이 다섯 살이야. 다섯 살. 여러분 그런 내 쌍둥이 데리고는 새벽기도 절대로 못 나오죠. 나 혼자 찍고 바르고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데리고 나와. 그런데 새벽마다 아빠가 둘이 안고 엄마가 둘이 안고 새벽기도를 나와요. 50일을. 남이 나와도 아멘 해요 그냥.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는 대전지방법원의 판사예요. 엄마는. 아빠는 변호사예요.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여러분. 다 출근해야 되고요. 바쁜 사람들이지만은 저희는 50일 기도학교 하면 온 교인이 그렇게 나온답니다. 애기들 업고 데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새벽이 쉬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제는 새벽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크게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기도는 노동이다. 아멘.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힘써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흔히 그냥 생각을 하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냐, 꼭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놀래지 마.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으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잘 안 되지. 아유, 3시간을 어떻게 하루에. 그러나 여러분 말하잖아요. 돈은 아무리 세도 힘들지 않다니까. 여러분 기도 마. 여러분 은행에 돈을 예금을 많이 하면 아깝죠. 막 왜 내게 나가니까. 여러분 적금 많이 들면 아깝죠. 안 들어봐서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적금을 어떻게 들어? 은행에 돈 많이 주고 오면 아깝죠? 안 아깝죠. 그렇죠. 그게 내 돈인데. 그죠? 쌓아놓는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건요, 복을 쌓아두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해서 망한 사람 못 봤어. 기도 안 해서 망한 사람 많이 봤어, 내가. 자, 여러분,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해요. 자꾸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건 세상 일이에요. 그건 물론 생각도 우리에게 작용을 줘.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영이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영이 역사하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영을 많이 사용해라. 영을 많이 움직여야. 영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 영이 움직여야 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려면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즘 뭐라고 그래 다. 그래 운동 많이 하세요. 의사 선생님들 가서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물론 이제 처방을 하지요. 기본적인 약은 주지만은 뭐라 그래요. 이 약 드시고 운동 잘하세요. 당뇨 운동하셔야 돼요. 혈압 운동하셔야 돼요. 다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몸을 써야 돼요.
자, 육신이 건강하려면 몸을 써야 돼. 내가 아무리 아이고 건강해야지 우리 건강하자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봐.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면요 다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목회자들 저 나이쯤 되면요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예, 마흔대 보인다고요. 고마워 복 많이 받아. 내가 이런 착하게 살아. 저도 작년에 며느리 봤거든요. 저희 나이만 되면 이제요 다 서로 만나면 뭐라 그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운동 뭐 하세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는요 늘 제 마음속에 아, 운동을 좀 해야지 내가. 내가 몸을 돌봐야지 늘 생각하면서 몸을 쓰려고 해요. 그 운동은 뭐냐? 몸을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운동 아무리 건강 말을 해도 안 돼요. 책을 봐도 안 돼요. 세미나를 들어도 안 돼요. 건강은 건강 세미나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운동장에 나가거나 가까운 곳에 가서 몸을 써야 돼. 몸을 써. 내 몸을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시죠? 몸을 써야 돼요, 여러분. 대학에서 건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박사들보다요,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늘 농사 짓고 사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해.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몸은 쓰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늘 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세미나하고 공부해봐 몸을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냐?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엄마 우리 어르신들은 한글도 몰라도 기도했다고. 한글도 몰라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한국 교회를 지켰는데 어떻게 된 게 요즘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는 다 사라지고 맨날 모여서 공부한대. 세미나 한대. 세미나에서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해 영이 사는 거지. 무슨 착각을 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맨날 세미나. 제가 어느 서울에 가보니까 야 뭐 저도 머리가 아파 교회가. 무슨 세미나 그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을 써야 된다니까. 영을 사용해야 된다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영이 역사하고 영이 자라야 되고 영이 충만해져야 되고 영이 성장해야지. 지식이 자라는 것과 영이 자라는 건 달라요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 경건서적 신앙서적을 많이 보면 믿음 자란다. 웃기지 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와 똑같지 않지요? 건강에 대한 책을 보면 건강에 대한 지식은 많아져. 그러나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내 몸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뭐 그분은 건강 박사야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맨날 꼴록꼴록거려요. 아이고. 운동을 해야지. 자기 몸을 사용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단련돼야지. 근력이 자라야지. 체력이 자라야지. 두 번째,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이 마음먹나도 됩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한 시간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기도를 한 시간도 못해. 그러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말해.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를 뭐 기도실에서 해야 됩니까? 나는 사는 게 기도고 기도가 사는 거래. 말 잘하고 있다 그래. 어떻게 사는 게 기도야? 기도는 기도고 사는 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마음 먹는다고 생각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내 안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또 내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흔히들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를 꼭 뭐 한 시간씩 해야 돼요. 그도 뭐냐 잠깐 하면 되지요.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돼.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도장만 찍고 몸이 건강해지죠? 헬스장에 출근만 하면 되죠? 출석만 해서 한 시간,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헬스장에서 한 시간 운동하는 사람하고 두 시간 운동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잘 안 해. 기도는 한 시간 하는 사람하고 두 시간 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알고도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아세요 그거? 기도 한 시간 하는 것하고 두 시간 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내 몸이 운동은 오래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운동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역이 자란다는 거야. 몸을 많이 써야 체력이 자라듯이 소리 내어 기도를 많이 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네. 염려가 떠나가고 네. 근심이 떠나가고 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네. 그게 영적 호흡이요 네.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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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때 나는 알아요. 저 사람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구나. 영이 충만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는지, 심지어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냥 급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들을 잘 붙드시고 이제는 뭐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고 뭐 새벽에 못 일어나도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네 그래 목사님 저 50일 기도하려고 직장 그만두세요. 잘했다 그럽니다. 저는 직장은 다녀봐야 돈밖에 못 벌지만 기도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인데. 그런데 보통 목사님 같으면 직장 다녀라 그럴 거야.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면서 기도하냐 그러지만 나는 기도가 복이면 기도하는 거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지. 저는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뭐 기도의 신비한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러나 저는 이번에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의 가치를 해볼까라. 기도의 가치를 해볼까라. 기도가 뭔지를 알면 누구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하고는 세 가지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첫 번째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드라 그랬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예. 한 절입니다. 한 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어요. 발견한 자는 그걸 감추어둡니다. 남이 못 보게 감추어두고 두 번째 기뻐합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자, 저와 한두 가지만 이 얘기 좀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그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그 농부는 나중에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죠. 그죠? 남의 땅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농사꾼이지만 여러분 농사를 짓더라도 누구든지 농부는 할 수 있으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자기 땅이 없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을까? 왜 그럴까? 돈이 없다고 빨리 말해요. 가난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가난해서 그렇죠. 돈이 없죠? 가난하니까 자기 땅을 못 사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이 농부는 왜 자기 땅이 없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다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죠? 땅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죠? 빨리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며. 돈이 없다며. 돈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다며. 그런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래요. 그 땅의 가치를 깨닫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땅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왜? 그 땅 그냥 땅이니까. 자, 저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땅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일까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일까요? 가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라면 그 땅 주인이 남에게 주지 않죠. 자기가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남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봐도 뻔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땅일 거예요. 왜? 보물을 숨겨야 되니까. 멀리서 집에서 먼 땅일 것이고 햇볕이 안 드는 음지일 것이고 아무리 농사 지어도 잘 안 되는 땅일 것이고 버려진 땅이란 말이야. 버려진 땅. 버려진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돈을 주고 안 사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전 그렇게 버려진 땅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이런 말들은 자주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도 보물이 있다. 내 안에도 보물이 있다. 기도 안에 보물이 있다. 이런 말은 자주 해야 돼. 좋은 말은 자주 해야 돼.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 가급적 쓰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복된 말은 자주 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기도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이 비유가 나의 삶이에요. 보물을 발견한 자는 숨겨도, 왜? 남이 가져갈까 봐서 숨겨두고 기뻐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정말 깨달아지면요, 이 세 가지 태도가 나오게 되십니다. 숨겨두는 거, 아까운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전할 때마다 저 솔직한 얘기예요. 아까워요. 내가 왜 남의 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까? 그만큼 진실이기 때문에 이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짜면 아깝지가 않아. 진짜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숨겨두는 거야. 그리고 기뻐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뻐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해. 얼굴 보니까 힘든 사람 같아. 기쁜 사람이 이렇게 기도 안 해? 다 기도하면 힘들다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힘이 들어. 어찌 그냥. 기도하면 기뻐요. 기도하면 기뻐요. 왜? 보물을 쌓는 일이니까. 세 번째,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야. 나는 자신 있게 말해. 여러분이 다 그만두고 기도해도 나는 동의해. 기도해라 그래, 날. 왜? 기도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야. 그놈의 식당 다니고 일터 가서 맨날 벌어봐야 그 돈이 그 돈이고 맨날 몸이 아프고 그렇지. 맨날 약값이나 돈 버는 걸 같고 맨날. 그 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목숨을 거냐, 그게. 나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그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가 돈을 벌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난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만 하라 그럽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하고 전도사님들이 한 30명 되는데 저는 그래요. 당신들 기도해라, 기도.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맨날 가서 사역하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들 뭐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놀란대.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 이상하대,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요, 목사들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빨리 가서 일하란다고. 빨리 신방해라, 뭐 해라. 기도도 많이 못하게 한대. 근데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이상하대. 기도만 하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대. 저는 믿습니다. 목사들이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건데.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건데. 심지어 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역을 잘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야. 심지어 저는 저희 교회 신방전도사가 밤새 철회했다 다음날 피곤하다 쉬거라 그래요. 너 밤새 기도했으니까 큰일 한 거야. 밤에 철회했으면 큰일 한 거야. 쉬어도 돼. 왜? 밤에 기도한 게 큰일이니까 저는. 저는 실제로 인정합니다. 신방전도사 밤새 철회해서 오늘 출근 못했대. 100% 동의합니다. 그럼 밤새 중요한 일을 한 거야. 철회 중요한 거야. 그럼 쉬어도 돼. 기도를 잘하려고, 참 사역을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사역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일이요. 기도가 노동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일이야 그게. 땅을 파는 것은 노동이지만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정도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잠을 지금도 쿨쿨 자는 사람도 있잖아. 계속 자라 그래요. 무슨 놈은 잠은 그렇게 많이 자는지. 천국 가면 잠밖에 할 게 없는데 뭘 그래? 무슨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지. 아니 기도가 잠 온다고 안 오고 졸립다고 안 오고 피곤하다고 안 할 정도의 가치 없는 일이면 아예 의미 없어 여러분. 저는 그렇잖아. 좀 졸린다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라고 뭐 새벽 기도가 쉬운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소중한 일이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아직 잠이야 나중에 천국 가면 쉴 건 잘 건데 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자, 13절로 15절.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는데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소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거기 13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는데 이제 다윗이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럽니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한 10년간을 도망을 다니죠, 그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날도 전쟁을 나갔다가
이제 자기들의 임치 처소죠. 그 당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되었어요. 그죠? 군사들만 600명이고 가족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갔다가 숙소에 돌아오니까 그 처소가 시글락이었습니다. 그죠? 그 처소가 불이 타고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붙잡아 갔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면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반드시 되찾고 되찾을 거야. 빨리 그들을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답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고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잡으러 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흘 전에 아말렉이 다녀간 거예요. 사흘 전에.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갔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 길에서 오늘 애굽 소년을 만났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애굽 소년이 언제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그 아말렉 군대가 자기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애굽 소년이 오늘 다윗이 말한 바 야 그러면 네가 앞장서서 그들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겠느냐 하니 그 소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소년이 길을 안내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예. 아, 너무 답을 잘한다. 자, 새벽에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얘는 집중하셔야 돼요. 맞아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모든 정황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곳에 버려진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죠?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다윗을 안내해 갔어. 그 아말렉 군대를 다시 무찌르게 되거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려고 예비해 두었구나라는 걸 느껴지죠. 그죠? 느껴지는 거 맞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요. 야, 이 소년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구나.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은 사흘 전이에요. 사흘 전. 사흘 전에 나를 버렸다는 거. 사흘 전에. 여기 성경에 있으면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론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전쟁을 갔다가 돌아보니까 오늘 다 불이 타고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갈 수 있겠습니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되찾고 되찾을 것이다 그래. 자, 여기서 조금만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가족을 되찾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알아보고 얘기할게. 응? 하나님이 그래 다윗 알았어.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래 아말렉 군대가 어디쯤 갔는지 내가 물어볼게. 알아보고 내가 답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어요. 다윗이 물어보자마자 되찾고 되찾는다. 반드시 되찾는다. 뒤쫓아가라고 적극적으로 말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야 성경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겠나마는 우리는 성경 볼 때 그게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한두 군데 관심 두겠어? 다윗만 쳐다보겠어? 우리도 쳐다봐야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정 좀 지어봐요. 마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린 듯, 다윗이 그렇게 묻기를 기다린 듯,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 집사님 알았어요. 내가 알아볼게요. 교육부 내가 교육부 담당자에게 알아볼게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난 그걸 알아보고 답을 하지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되찾는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리고 다윗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말렉 군대를 잡으러 가니까 길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사흘 전부터 다윗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봐. 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얼굴은 안 바뀌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놀라겠어. 어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태산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복을 누가 받느냐고? 기도하는 자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절대 오늘 안 온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냥 피곤해서 그냥 계속 피곤하라 그래. 그냥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구하는 자가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만일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인도함을 어떻게 다윗에게 주겠냐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기도하기를 기다린 듯이 기도하자마자 뒤쫓아가라 뒤쫓아가라 반드시 되찾는다. 왜? 내가 너를 돕는 자를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저의 설교가 조금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다시 저를 봅니다. 좀 더 여러분을 큰 틀로 제가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이 이제 마지막인데 사무엘 상 30장 31장이면 사무엘 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은 사무엘 하와 사무엘 상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 사무엘 상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여러분은 관심 없이 보지만 성경은 뭐가 주목이냐? 다윗이 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큰 틀에서 다윗은 왜 10년 동안 이 방황자의 삶을 살고 사실은 오늘 이 시글락에서의 일도 왜 생기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먹고 살려고 용병으로 지내잖아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주고 양식을 먹고 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잖아요. 사실은 그날도 왜 집을 비웠느냐 하면 시글락의 가족들을 두고 다윗과 남자들은 그 블레셋 군대에 가서 우리 전쟁 좀 끼워줘요. 우리 좀 전쟁에 참여하고 밥 좀 줘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 너희들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 왜? 이번 전쟁은 상대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란 말이야. 그래도 명색이 다윗이 그 나라에서 장군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사울이 죽으려고 해서 쫓겨다니지만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야. 너희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쓰겠냐? 너는 이번 전쟁에 빠지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다윗은 어쨌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제외시키니까 그러고 사흘 길을 걸어보니까 집에서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되는 게 없어 도대체. 전쟁도 참가하지 못했지. 집에 도는 거 집은 불탔지. 이 난리야.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그 모든 난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사실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요.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느냐?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묘하게도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요나단 죽었습니다. 뭐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흘 전에 아말렉에게 이 불타고 도망가는 이 애굽 소년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보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두고 인도해 가고 있단 말이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기도 하나만 응답하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계획해두고 계시는 거야. 그건 오직 기도로만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인도받아요. 인터넷에서, TV에서, 어느 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를 지으시니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인도자고 계획자란 말이야. 어디 가서 그걸 알겠는데? 어디 가서 아무리 TV가 재미있고 인터넷의 세상 말을 말해도 그 많은 지식을 말할 뿐이지 나를 위한 지식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답이라고 집에 가서 네이버 쳐봐요. 여러분의 이름을 쳐보라고 검색이 되나? 내가 누군지가 검색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네이버에 검색해봐. 구글에 검색해봐. 내가 검색이 되는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검색이 되는 거지. 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시고 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번에 기도에 관하여 7시간 귀한 시간 주신 건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입니다. 이 강단이 주께서 정말 기름 부어준 강단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강단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오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흘 전부터 주실 응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놓친 시간이 얼마나 많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슴을 쳐요. 그래, 나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 힘들고 어렵다고 울고 불고 그냥 시간을 보내었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 지 한두 번이겠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기 전에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행하시는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하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시다. 우리 저와 함께 집회 할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좀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영의 문이 열립니다. 영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내용이 없더라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뜨겁게 소리 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